오프로드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했는데 여기까지 한 15분 정도 걸려요. 여기 근처에는 보시다시피 워터파크도 같이 있어요. 워터파크를 가시는 분들은 수영복을 챙겨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인들은 햇볕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햇볕에 나가는 걸 싫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서양인들은 썬텐 하는 걸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진들만 보던 그랜드 캐니언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하얀 저수지 않나 그냥. 그래도 일단 갈색 물은 아니니까 괜찮네. 아, 저 브라운 컬러 물 참 싫은데. 이건 브라운 컬러 아니에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자, 드론 촬영 해보겠습니다. 햇볕 나가는 걸 싫어하네. 아, 엄청 좋네. 다음에 수영복을 갖고 와야 되겠네. 여기 저 위에도 물이 있네. 좀 볼까요? 촬영도 가능합니다. 볼까요? 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슈슈슈. 오. 자, 물에다가 발을 한번 잠가보고 갈까요? 수건이고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여기는 태국 사람들은 역시나 햇볕에 나가는 거 싫어해서 보지 않아요. 사람들만 일광욕을 선택을 하려고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추운 날. 이 하드 부츠를 신고 여기로 오다니. 아, 미스테이크예요. 다른 거 다 빼더라도 슬리퍼 하나 넣고 와야 되겠네요. 반바지랑. 슬리퍼, 반바지, 타월. 세 가지. 그죠? 하드 부츠로 여기를 걷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 부츠가 이 알파인스타거든요? 여러 가지 부츠를 신어봤는데, 알파인스타가 발등이 높고, 발볼이 넓은 사람들이 참 편해요, 이게. 굳이 뭐, 많이 밀리거나 하지 않아도, 편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비주얼인 것 같은데. 김영조 끼리 입고 들어가라고 써있네요. 액션 카메라 떨어뜨리기 조심하라고. 그죠? 재밌겠네요. 볼까요, 한번? 여기가 따지 하는데요? 오우, 아찔하네. 저는 물의 온도를 체크해보고 싶거든요? 저쪽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하드부츠를 신고 올 것이 아니야. 매우 덥다. 서양 언니들, 서양 오빠들 많이 계시네. 나는 물을 만져보고 싶고 싶은데. 뭐 총 쏘는 소리가나? 왓. 겁난다. 제가 지금 하드부츠를 신고 있어서. 물이 그냥 미지근. 미지근해요, 미지근. 차갑지 않고. 미지근합니다. 하이. 인사 안 하네. 여유적적 좋네요. 아무튼, 저기 계신 분, 좋아요. 이게 치앙마이 아니겠어요, 저게? 치앙마이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글씨가 저절로 들어오겠네요. 적어도 만화책은 아니네요. 좋습니다. 이게 치앙마이 아닐까요? 멋있습니다. 시원하게 정말 빨리빨리 많이 싸게 싸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곳에 머물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진짜 재충전을 하는 재충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치앙마이 시내에서 팝 바이크에서 렌트를 CRF 랠리 렌트에서 도이스텝으로 해서 산을 지나서 오프로드로 해갖고 지금 다시 온로드 만나서 그랜드 캐년까지 왔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랜드 캐년 바로 옆에 그랜드 캐년 그 워터파크가 있어요. 수영장이죠. 오늘 이거 휴일인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오늘 무디스 데인가? 그래갖고 여기서 오늘 술도 안 팔고 그래서 금주하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그 시내도 좀 한산하고 이런 날이네요. 아무튼 마지막 영상으로 오늘 워터파크 내부 그러니까 들어가서 촬영만 하고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200밧을 내라고 그래갖고 담도 낡고 그래서 그냥 저희 그 카메라를 올려가지고 지나가면서 찍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미흡한 게 많은데 아 뭐 저 일단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촬영하는 거지 뭐 프로 뭐라 그럴까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열심히 아무튼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관련해서 바이크 여행 맛집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하고 구독 뭐 요청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열심히 올려볼게요. 빠이빠이. 마지막 영상 봐주세요. 천천히. 저 뜻이 같은 것들이요? 오, 잘 못 보겠다.